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너예요. 다각도 심층 분석을 통해서 번데기를 알아보는 시간, 이름하여 번데기 퀴즈!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퀴즈를 내서 다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번데기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우리 번데기들도 번데기들끼리 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정답보다도 재치 있는 오답을 저희가 좀 더 우대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신가이십니다. 오랜만에 셀프 자랑거리 하나 풀게요. 제가 요새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요.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땡땡과 땡땡을 받았어요. 꺄! 저 이런 거 난생 처음 받아보거든요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마스크를 써도 뚫고 나오는 미모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독서실에서 땡땡과 땡땡을 받았다. 클레임인가? 두 가지를 다 맞춰야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. 재치 있는 오답 보내주시면은 웃음만 드려도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7894님.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독서실에서 방문록과 QR코드를 받았어요. 2160님은 진짜 궁금하셨나. 아 뭐지? 신내림을 받았나? 신내림일 수 있죠. 저 이런 거 난생 처음 받아봤거든요. 아 이동화 씨 것도 웃기네. 제가 요새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요.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경고와 퇴장을 받았어요. 1948님 구독과 좋아요를 받았어요. 1948님도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네요. 독서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번호와 보험계약서를 받았어요. 보험 팔 수 있죠. 독서실에서 보험 팔 수 있죠. 들이받았어요. 꿈과 희망을 받았어요. 네, 이정철 씨 드리고요. 정답 발표하겠습니다. 정답은 8380님이 보내주신 커피와 쪽지. 축하드립니다. 8380님 드리고요. 4744님 커피와 쪽지 상당히 올드한 거 보니 40대? 이렇게 하죠. 0316님 독서실 고백은 커피와 쪽지가 정석이죠. 해봐서 알아요. 근데 차였어요. 에러, 에러, 에러.